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탱고 경영입니다. 탱고 경영은 기업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프로세스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안내한 책입니다. 업계 최초로 ERP, 즉 전사적 자원 관리를 도입하며 성공 신화에 일조했던 저자 형원준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오늘날의 기업은 마치 탱고를 추듯 고객과 한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저자는 리얼타임과 플랫폼, 감성소통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탱고 경영을 설명합니다. 마켓 3.0 시대에 기업들의 혁신 전략을 제시한 탱고 경영의 저자 SAP 코리아 형원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책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데요. 탱고 경영입니다. 제목이. 탱고 경영이 어떤 의미로 지으셨는지요? 그 얼마 전 그 코틀러 박사,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그 코틀러 박사가 마켓 3.0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경영 분야에서 한참 동안 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책을 제가 보고 아주 그 명확하게 1.0, 2.0, 3.0 어떤 시장의 변화를 짚어줬는데 이제 실제 기업이 그러면 그 시장에 어떻게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지 1.0, 2.0 시대에는 이런 기업들이 그 시장에 대응했다. 3.0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던져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안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한 20여 년간 그 1.0부터 3.0까지의 변화를 그 쭉 지켜보고 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 3.0 시대에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정리해서 방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책을 써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예. 탱고라는 말이 그 1.0에는 푸시 방식, 2.0에는 풀 방식이라고 이제 학자분들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그 밀어내기가 많던 푸시 방식 예. 그리고 소비자 타겟 고객을 맞췄던 풀 방식에 비해서 예. 푸시와 풀을 시차 없이 예.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잘 하면서도 예. 그 코틀러 박사가 얘기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그 소비자들하고 기업이 공감을 하고 공명을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는 모습을 그리니까 이게 탱고 춤출 때 이 눈빛을 마주치면서 그 시차 없이 예. 타이밍도 잘 맞추고 예. 밀착을 해서 1대1 그 반응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이 제일 경영 방식으로 비슷하다. 예. 예, 옛날 푸시 방식, 풀 방식보다 훨씬 복잡하죠. 예, 그렇죠. 그 3.0 방식의 경영을 그렇게까지 그 시장 변화에 밀착할 수 있는 회사들은 떼돈을 벌게 된다. 벌고 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탱고 경영을 하자. 이렇게 이제 책을 썼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 제목을 이렇게 지으신 거 보면 실제로 탱고나 이런 데 조회가 깊으신지도 좀 궁금한데 이제, 어떠신가요? 이제 제목을 그렇게 예. 졌으니까 이제 배워야죠. 알겠습니다. 그 탱고 경영을 위해서 ERP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ERP는 3.0 시대에 나온 게 아니고 1.0 시대부터 예. 어떻게 보면 역할을 했죠. 예. 최초 ERP가 나오던 시절에 제가 재직하고 있는 이제 SAP 회사가 거의 그 ERP를 새로 창조하다시피 해서 예. 시장에 나왔는데 그때는 밀어내기 방식을 하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는 포드 자동차가 1.0 시대 첫 떼돈을 번 회사죠. 아, 예. 그 가내수공업이 지구상에 이렇게 당연한 방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컨베이어 라인에다가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 뭐 1, 2분 만에 한 대씩 덜컥덜컥 차가 나오는 대량 생산 방식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ERP가 태동했다고 봐도 돼요. 예. 그 컴퓨터가 처음 나오던 시점부터 기업은 계획을 세우죠. 예. 그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다 컴퓨터로 해보려고 한 거죠. 예.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 기업 각 부문별로 하던 역할을
다 따로따로 하던 것을 한꺼번에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돌아가게 하자고 만든 게 ERP거든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2.0 시대가 오면서 ERP는 이 다양한 시장 니즈에 제조업체가 어떻게 기업이 반응을 하느냐, 시장을 읽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이 2.0 방식,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풀 방식으로 예. 종류가 다양해진 니즈를 제품별로 품절 없이 또 과잉 재고가 쌓이는 일 없이 대응을 하는 데 ERP를 동원했거든요. 예. 그래서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생산을 하고 구매를 하고 개발을 하는 프로세스들을 여러 가지 기능이 더 확산되면서 예. 2.0 시대에는 ERP라고 하는 게 기업 프로세스의 그 회전초밥 방식을 지원하는 예. 회전초밥집에 가면은 초밥의 종류를 뭐 수십 가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가져가는 만큼 다시 주방에서 그렇죠. 채워주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대량 생산을 해서 메꿔 놓으면은 뭐 계란이 남을지 광어가 남을지 다른 새우가 남을지 이 남고 모자르는 문제가 항상 문제인데 예. 2.0 방식 그러니까 풀 방식에서는 종류별로 정해진 양만큼만 재고를 가져가고 예. 거기에서 가져가는 만큼만 채워놓으니까 품절도 재고도 과잉으로 가져가지 않게 되는 예.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도 전통적인 그 푸시 방식의 ERP에서 이제 풀 방식 ERP로 또 진화를 하죠. 예. 물론 그 풀 방식은 이제 종류도 다양해졌고 제품의 종류, 부품의 종류, 구매하는 프로세스, 또 상품을 개발해서 출시하는 프로세스 이게 다 종류가 늘어나니까 훨씬 복잡해졌죠. 예. 그래서 ERP라는 게 1.0 시대에는 그냥 전산 자동화였는데 2.0 시대에는 기업의 그 다양한 프로세스를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해주는 그 관리 시스템으로서 예. 자리를 잡죠. 근데 이제 3.0 시대로 넘어오면서 ERP는 예. 그런 기본 기능 외에 그 SNS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 정보의 흐름 이게 뭐 중동에서는 이 정치 독재자들을 물러나게 할 정도로 그렇죠. 힘이 세졌잖아요. 네. 그 SNS를 가지고 감성을 다 읽어냅니다. 네.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데이터량이 많으니까 이미 하루 종일 걸리던 그런 정보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를 못하고 리얼타임으로 그 바로바로 고객이 백화점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제품이 뭐였고 그동안 이력이 어땠는지 다 분석해서 답을 내줄 정도로 리얼 그 매장 직원이 바로 자기 스마트 장비에 지시가 오죠. 저기 지금 어떤 고객이 그렇죠. 예. 들어오셨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어떤 리얼타임과 감성의 교류와 그것을 또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임직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전산실에 요구해서 한 달씩 기다리지 않고 자기 원하는 형태로 조립을 해서 그 레고블락 다루듯이 예. 자신이 원하는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환경으로까지 이제 가는 ERP가 이제 3.0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탱고 경영 키워드로 그 대표님께서 세 가지를 책에 이제 적으셨습니다. 리얼타임, 플랫폼, 그리고 감성 소통 이렇게 세 가지를 적으셨는데요. 첫 번째로 리얼타임 경영이란 무엇인가요? 뭐 우리가 이제 실시간 리얼타임 하면은 당연히 피부로 사용하면서 느끼는 시스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현금을 빼가고 넣고 했을 때 ATM이나 이 스마트폰으로 보면 바로 그게 나와야지. 아, 예. 시차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또 비행기 예약을 하는데 좌석을 옆에 사람하고 1초라도 내가 먼저 하면은 그 분명히 반영이 돼야지 해놨다가 엉키면은 그렇죠. 낭패를 보는 이중 부킹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리얼타임을 하고 있는 분야예요. 예. 문제는 이거는 전체 기업의 프로세스 중에 0.1%도 안 되고
대부분의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있는데도 일 처리를 리얼타임으로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아. 뭐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예. 내가 치료한 것이 또 다른 병원 수십 개에서 치료한 것이 효과가 어땠다. 이것을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으면은 굳이 그 논문을 뒤적거리거나 통계 데이터를 따로 뽑아보지 않아도 분석을 해서 아, 이 처방이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고 이런 분석을 다 해서 리포트를 보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이미 스마트폰으로 구글이나 네이버로 이렇게 사전을 찾든 동네를 찾든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업들이 병원이든 공공기관이든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게 비행기 예약이나 은행 돈 입출금 하듯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영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업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네. 기업 안에서 보면은 어제 들어온 주문이 실제 판매 사이드에서는 들어왔는데 네. 생산 쪽에서는 모르고 있고 또 상품 개발에서는 신제품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겠다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변경해도 나머지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고 또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생긴 것을 전화로 얘기하고 시스템에는 계속 그 계획이 들어와 있고 이런 예. 그 시차들이 많이 나거든요. 아. 그게 그리고 그 이유도 사람이 그 소통에 에러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은 열심히 시스템에다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정보 시스템이 다 따로 있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는. 네. 대부분 기업들은 후자가 더 많다고 기업 안에서는 생각들을 네. 하고 계세요. 소통은 전화로 하고 하는데 시스템의 숫자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 은행 입출금이나 비행기 예약 같은 시스템으로 모든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태. 그거의 병목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 통신이었어요. 우리가 팩스로 보내고 뭐 모뎀이 속도가 느려서 그렇죠. 데이터를 네. 보내는데 몇 시간씩 네. 걸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LTE까지 나와서 맞습니다. 그 순식간에 데이터는 갑니다. 영화 한 편이 가도 뭐 1, 2분이면 가니까. 네. 근데 지금 병목은 데이터베이스예요. 현재 기업들 안에 있는 몇 테라씩 하는 그 엄청난 네. 양의 데이터들을 또 그 한 2년이면은 인류 역사가 이제까지 한 거를 앞으로 2년 만에 다 또 예. 생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다 분석해야 우리가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늘어나니까 예. 그 분석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에 읽고 쓰는 그런 부분이 병목이 현재는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을 최근의 기술로 500배, 1000배 이렇게 빠르게 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부분도 네. 기술적으로 이제 병목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첨단 무기가 나왔는데도 옛날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일주일에 한 번 회의해서 결정을 하는 기업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바로 그때그때 대응하고 회의를 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다 서로 그 의사결정을 하는 네. 그런 기업의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얼타임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마치 그 마을에 버스가 한 달에 한 번,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그 마을의 기동력하고 택시가 언제든지 수시로, 심지어 자가용이 있어서 네. 튀어나갈 수 있는 차이처럼 경쟁력의 차이가 그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리얼타임 경영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죠. 아, 예. 예. 그렇다면 리얼타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까지의 기술적 사실 제약 때문에 예. 그것을 하고 싶어도 활용을 못했던 부분이 갑자기 봇물 터진 듯이 이제 활용이 될 거예요. 예, 예. 우리가 그 영화 아바타에서 보면은 그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방법이 빨라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예. 책을 읽거나 말로 전하는 속도보다
그 머리 댕기 같은 거 이렇게 딱 연결하면 예. 머리 있는 게 다 전부 예. 절로 넘어가면 아, 예. 심지어 감성이 공유되죠. 그냥 그 숫자를 주고받던 시대에서 예. 이제 콘텐츠, 예. 동영상, 예. 미디어 파일을 주고받다가 이제 감성까지 전달이 돼버리는데 예. 그 속도가 뭐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말로 설명하고 지금 이 방송처럼 예. 그 해야 될 내용을 예. 그냥 꼭지 꼽으면은 예. 휙 받아버리면은 아. 뇌에서 뇌로 예. 바로 직접.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 전달의 속도가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예. 기업들은 더하죠. 사람들 사이에 말로 얼굴 마주보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부인하고 남편이 둘이 뭐 분식집을 하나 예. 차렸다. 예. 그래서 남편이 주방 보고 부인이 카운터 보고 이렇게 해서 조그만하게 운영할 때는 계획부터 뭐 전략, 그 구매 이런 거 다 두 분이 알아서 하시면 그렇죠. 되잖아요. 잠자리에 예. 누워서 맞습니다. ERP가 돌아가는 예. 거죠. 그래서 내일은 뭐 파를 좀 더 많이 사오자. 예. 내일은 맛을 어떻게 더 개선을 그렇죠. 하자. 예. 두 분이 다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잘 돼가지고 체인점이 세계적으로 나왔다. 수백 개 매장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많은 그 매장들이 다 밤에 한순간에 이렇게 머리 댕기 꼽듯이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기술적 제약이죠, 결국. 예.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 누가 생산을 맡고 누가 구매를 맡고 누가 상품 개발을 맡는데 그분들이 전부 한 부부처럼 순식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는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예. 근데 기술적 제약이 결국 팩스를 사용하는 수준, 이메일을 사용하는 수준, 머리 댕기를 예. 서로 뽑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예. 이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가용한 기술은 리얼타임에 우리가 은행이나 비행기 예약을 하듯이 또 스마트 장비를 예. 평소에 다니면서 하듯이 굉장히 가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가용하게 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가로막는 것은 일단 리더십 층에서 어떤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기 부하 직원만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타 부서 더 나가서 다른 생태계 안에 파트너들, 예. 고객하고도 직접 리얼타임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첫 번째 필요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술적 도구들이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그 도구들이 갖춰지면은 결국 팀워크를 내서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 명이 흩어져서 예.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 처리를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는 것처럼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를 프로세스를 마구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리얼타임도 해야 되고 이런 환경에 해당되는 플랫폼도 제공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그 기술적으로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스마트 장비 보면은 이제는 동영상이나 그 화면 사진 뭐 소리 장소 이런 것들 다 주고받잖아요. 네, 그런 게 되면서 그 기존의 기업들이 사용해오던 그 키펀치 카드를 사용하거나 단색의 모니터를 사용하던 시대에 비하면은 감성도 충분히 기업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 예. 상태가 된 거죠. 아. 그 시리나 그 보이스 저 목소리로 말로 이렇게 예, 예. 하는 게 이제 급속도로 발전할 거예요. 예. 앞으로 한 1, 2년 새에 그러면 이제 그 머리 댕기로 이렇게 꼽는 거에 또 한 스텝 가까워지죠. 예. 아. 그렇게 기업인들이 조직 내에서 조직 내는 물론이고 파트너들하고 같이 감성 소통을 할 수 있는 회사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워낙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수준 차이를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그 탱고 경영 두 번째 키워드는 플랫폼 경영을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아까도 이제 플랫폼 이야기를 잠깐 하시긴 하셨는데 경영에 있어서 플랫폼이라는 게 이게 워낙 개념이 좀 광범위한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로 플랫폼 경영을 쓰셨는지요? 플랫폼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면 우리말 중에 멍석이라는 말을 누가 해요. 예. 근데 멍석을 깔아주면은
이 탤런트 예. 인재들이 예. 거기서 재능 발휘를 하죠. 우리 아, 전통적으로도. 예. 예. 근데 멍석이란 게 참 이 빈약하잖아요. 예. 그냥 바닥 역할밖에 그렇죠. 안 하잖아요. 예. 그래도 어쨌든 주위의 사람들이 그 멍석에서 예. 놀아봐라 이러는 예.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무한도전이나 뭐 나가수나 예. 슈퍼스타 K나 예. 이 경연 이런 게 막 예능이 유행하잖아요. 예. 그 공통적 특징이 옛날 프로들처럼 쓰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방송국에서는 PD랑 다 멍석만 깔아주는 거죠. 멍석만 깔아주고. 근데 그 위에 개그맨들이든 가수들이든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예. 자기들의 어떤 위트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과정. 예. 그리고 또 그 뭐 나가수처럼 그걸 경쟁의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뭐 백뮤직, 예. 뭐 백댄서, 예. 작곡가 편곡할 수 있게 하고 또 이 청중평가단이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수가 원하는 대로 그 멍석이 필요한 그렇죠. 그 환경을 다 만들어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가수는 자기 실력, 탤런트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바닥만, 무대에 있는 바닥만 플랫폼이냐? 원래 다 사전적 의미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예. 기차에 가면 예. 평평한 플랫폼. 바닥의 예.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인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 그것이 다 이제 두꺼워진 거죠, 플랫폼이. 아. 그래서 그 인재 입장의 모든 자기 가수 이외의 환경이 다 플랫폼이고 도구들이거든요. 예. 기업에서도 이제는 제가 피라미드가 물구나무로 섰다 그래요. 예. 위에 CEO가 있고 예. 그 피라미드 구조의 맨 밑에 지시를 받아서 일을 실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시받아서 일을 할 때의 퍼포먼스나 어떤 성과하고 뒤집어진 피라미드는 맨 밑에 CEO나 이 회사의 그 플랫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여건을 만들어주면 맨 위에 그 소위 판에는 인재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구글처럼 뭐 그 사무실에 놀이터 있고 예. 뭐 그런 걸 먼저 연상하시는데 예. 사실은 일을 하는 도구가 훨씬 필요해요. 그죠? 그렇죠.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 그렇죠. 노래 잘하게 하는 게 필요한 그 거죠. 그 도구들처럼 예.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갖춰야 되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맨 위에 레이어에 자기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이 개방된 그 생태계가 들어와서 뛰어놀죠. 예. 그러니까 아까 뒤집어지지 않은 피라미드 맨 밑에는 직원들도 있지만 그 직원들 더 밑에 이제 하청업체들이라고 예, 하는 예, 예, 예. 그 종적 관계에 예. 형성돼 있는 부품사들이나 이런 협력사들이 예, 있잖아요. 근데 뒤집어진 피라미드에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애플이고 현대자동차고 최종 조립 심지어 애플은 만들지도 않죠. 예, 예. 다 파트너들이 밖에서 그렇죠. 만드는데 예. 그 사람들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직원을 만약에 애플이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을 다 그 채용해서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그렇죠. 몇만 몇십만 그렇죠. 명을 또 채용해야 네.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경쟁을 붙여서 플랫폼만 만들어놨더니 그 중에서 자연 도태되면서 경쟁을 해서 훨씬 그 화려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쏟아져 나왔죠.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 플랫폼의 역할은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IT적으로 얘기하면 전산 인프라 ERP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로세스를 마음대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그래서 현장에서 자기가 일할 수 있게 예. 바꾸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조직과 제도가 그걸 막죠. 예.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인재들이 아이디어를 내도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의 제도와 그 경직된 예. 권위주의나 이런 것들이 막는데 그것을 이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인재들이 그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경이 통틀어서 되는 플랫폼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감성 소통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뭐 그냥 듣기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감성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요즘은 이 언론에서 어느 특정 기업의
사고를 터트리는 그 효과보다도 이 SNS 상에서 트위터, 싸이월드,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어느 기업이 이렇다더라 이러면 그게 쫙 퍼져요. 그런데 예.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감성이라고 하는 거가 인터넷으로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뭐 과장도 심하고 온 쌍욕을 막 하면서 그 사실과는 다른 허위도 그렇죠. 엄청나게 예. 많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그게 싹 청소가 됐어요. 그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인터넷을 주로 SNS에서 쓰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게 싸이월드든 페이스북이든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네트워크로 얽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이 댓글을 심하게 달면 그게 그때 기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다른 네트워크가 다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보를 신뢰 기반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감성을 어떤 제품이 새로 나왔다. 뭐 정치인 중에 누가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를 그 예전에는 감성을 시스템에 담을 수가 없었는데 예. 요즘은 그 감성이 담긴 문자와 SNS들이 엄청난 양의 유통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이 돈을 TV 광고비에도 쓰기보다는 SNS나 이런 데 어떻게 활용을 할까를 고민할 정도니까. 그런데 예. 그렇게 소통되고 있는 감성들이 기업과 소비자들을 훨씬 더 많이 그 지배하거든요. 그 감성을 읽어내는 것부터 그 감성들을 가지고 실제 또 대응을 하는 기업들의 예. 행동도 극히 감성적일 수밖에 없어요. 옛날보다 훨씬 많은 양의 감성 정보를 받고 훨씬 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들이 저 어릴 때는 회사 아빠 어디 가셨니? 그러면 돈 벌러 회사 가셨어요. 예. 그랬더니 돈 버는 곳이 예. 회사였고 그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회사이기보다는 회사는 돈밖에 몰라요. 예. 예. 학교 가도 경영학 예.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업은 영리 추구. 예. 그 2차 집단, 1차 집단 하는 구분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예. 직장에 가서 더 많은 세관을 쓰고 있고 자기 상사와 부하 관계, 자기 그 기업 CEO와 말단 직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양의 가치관 공유를 하는 모습이에요. 예, 맞습니다. 생활 필요하기도 하고요. 필요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회사의 임직원들이 나한테 주는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느냐. 가치관을 공유하지 못하면은 기업이 도태된다고 이제 뭐 아무 CEO나 붙잡고 물어봐도 그렇게 생각들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돈 버는 기업으로부터 존경받는 예. 기업으로 가야 예. 된다. 그러면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건의 품질만, 수량만 예. 가지고 관리, 경영을 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영 관리를 하는데 전부 소비자들하고 감성 경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백화점의 친절 서비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모든 생산 서비스업에 결국 그 자기가 제공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물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예.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의 일이지만 도요다가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니까 콜센터에서 반응 한번 잘못했다고 하면 나라가 다 뒤집어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로 시작을 해서 그때 매스컴이 어떻게 다루느냐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예. 소셜 네트워크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매스컴을 오히려 리드를 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소통 수단 자체가 이제 투명해진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음식점에 주방이 훤히 들여다 보여야 우리가 그 신뢰를 하고 그쵸. 안심을 하고 먹죠. 예. 말 그대로 또 ERP를 써야 예. 이 분식 회계 안 하는지 신뢰를 하고 탈세 예. 안 하는지 이런 어떤 거짓말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수단으로. 이런 ERP든 뭐 투명 영향이든 주방 유리로 다 보이게 그런 게 쓰였는데 예.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회사의 CEO가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그 관심을 갖는 예. 거죠. 그리고 그걸 SNS를 이용해서 예. 소통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감성 경영이 3.0 시대에는 그 어마어마하게 또 중요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 무시하는 기업들이 한 번씩 휘청거리죠. 심지어 아. 망할 수도 있는 예. 그 매텔이라는 그 바비 인형 만드는 장난감 회사 있죠. 예. 거기서는 몇 년 전에
장난감을 생산을 세계 이제 인건비가 싼 중국 같은 데다 막 그렇죠. 지어서 예. 했는데 현지 공장에서 도료를 구매하면서 이제 그 친환경적이지 않은 예. 유해물질이 들어간 걸 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전혀 관리적으로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이게 유럽 쪽으로 수출이 돼가지고 그거를 입에 가져가서 애들이 이제 사용을 하다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아, 사태가 벌어졌어요. 예. 자 그러면은 그 문책을 하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일거수일투족이 구매할 때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까지 트래킹이 되는 시스템을 하고 있어야 그게 통제가 되지. 그렇죠. 예. 그냥 인건비 싸다고 중국에 예. 생산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런 일을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느냐, 감성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어떻게 그 정정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걸 전부 다 낱낱이 이 소비자들이 이 SNS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그렇죠. 쫙 퍼뜨릴 수 있는 예, 거죠. 그리고 막 청문회를 열어서 예. 무대에 올려놓고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오히려 CEO들은 경영진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예. 시민들이 다 알고 낱낱이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몇 번 당하고 나면 예. 기업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훨씬 더 감성을 가지고 예. 소비자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반응하고 있는지 자기 제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좋아지고 예.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 SAP도 지금 전수검사를 해요. 아, 네. 예. 고객들이 우리 소프트웨어를 쓰고 전수검사하면 그 설문조사 하는데 한 시간씩 걸리는데 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물어봐요. 또다시 SAP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아.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라고 하면 예. 그 아니라고 한 그 고객이 어디 어디며 어떤 사람 어느 부서며 또 어떤 문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고객 관리에 대한 것도 그 굉장히 감성에 입각해서 스스로의 체험을 묻는 그리고 그것을 1대1로 다 맞춤형으로 예, 예. 교감하는 그런 아.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감성 소통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회사에서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진 않은데 SAP 코리아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감성 소통을 하는군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방식들은 어떤 감성 소통을 SAP 코리아에서는 시도하시나요? 제일 먼저 그 SNS를 감지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저희 솔루션 중에도 그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댓글을 그게 페이스북이든 사이월드든 다 뒤져가지고 부정적인 코멘트, 긍정적인 코멘트, 단 SAP와 관련된 예. 뭐 특정 예. 제품과 관련된 예. 그런 거를 다 그 아. 집계하는 예. 시스템이 있어요. 아. 그거를 사용하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에 대해서 박근혜에 대해서 예. 어떤 긍정 부정의 멘트들이 예. 나오는지를 전부 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그런 SNS를 감지하고 예. 그게 뭐 지난달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예. 그날 막 이렇게 흘러 내려가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그런 SNS 감지도 한 방법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그 기업 내부에서 소통을 할 때 기업 외부와 내부를 연결짓는 건 물론이고 기업 내부의 부서 간에도 소통을 하는 방식도 예. 이메일로 하고 이메일은 그 시간 단위로 그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SNS는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써보시면 이렇게 담벼락이나 미니 홈피에 가서 자기의 그 그렇죠. 남의 사이트에 예. 가서 코멘트도 하고 이런 예. 입체적인 통신을 하게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SAP 내에서도 그 사용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내 SNS, 사내 SNS 예. 또 그걸 콜라보레이션을 그러니까 협업을 할 수 있는 아까 그 플랫폼 툴들 있잖아요. 그거를 외부하고도 연결을 하면은 그 안에 감성을 담고 의견을 주고받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죠. 아. 그래서 저희는 그 KSUG, 뭐 ASUG 각 나라마다 SAP를 사용하는 유저 그룹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분들이 SNS 방식을 이용해서 소통을 하면서 직접 그 사용자 입장에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도해가지고
SAP로 하여금 그 경영이나 현장의 제품이 반영하기도 하고 스스로 그것을 또 커뮤니티로서 신상품을 아이디어를 내고 그 개선을 하는 데도 참여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아, 그렇군요. 네. SAP가 만든 아이디어나 폴리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기도 하고 또 훨씬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좀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어떤 담장의 구분이 없이 SAP의 내 외부에서 그걸 같이 그러네요. 프로세스로 같이 처리를 공유하고 해서 공유하고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그 감성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죠. 아. 그리고 그게 엉켜 있는 것이 감성하고 플랫폼하고 이 리얼타임은 그게 다 뭐 이렇게 저 산발이처럼 그게 돼야 되거든요. 감성이 전달됐는데 이게 뭐 이메일처럼 며칠 뒤에나 그렇죠. 읽어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시시각각으로 스마트폰에 막 올리고 들어오고 느낌이 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하고 그런 것도 지금 올림픽 있었지만 벌써 그냥 하루만 지나면 싹 식어버려요. 그죠? 그렇죠. 예. 그거 다 그때 리얼타임으로 감성이 그 흥분도 했다가 또 확 식기도 하는 거죠. 아마 10년 전에는 뉴스 신문지상으로 전달을 받을 때는 그 한참 그렇죠. 걸리고 그랬었죠. 또 한참 예, 식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리얼타임이나 감성이나 또 그거를 이렇게 소통을 그 재조립을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은 서로 떼어놓으면 이 혼자 쓰질 못해요. 3.0 경영의 탱고경영의 핵심이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된 회사만 지금 앞서가고 있는 살아남을 거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 한국 기업들이 탱고 경영을 잘 할 수 있을지 만약에 잘 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단기 이 근실 일정 일제 이후에 그 강점을 보면은 뭐 이구동성으로 속도 굉장히 스피드하게 경영을 하고 의사결정도 빠르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탱고 경영의 첫 번째 요소죠. 굉장히 리얼타임에 헝그리해요. 그렇죠. 우리 기업 총수분들도 만나뵈면은 제가 이 전 직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호주 CEO들도 많이 만나서 일했는데 그분들은 우리 한국 그 총수들에 비해 반도 안 돼요. 그 속도에 대한 속도. 그 열망이. 그래서 굉장히 빨리 하고 싶어 하고 또 이 의사결정을 하면은 밑에까지 확 전달되는. 그렇죠. 실행이 그, 바로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정하면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질문을 더 붙지 않죠. 그런 그 속도에 대한 문화나 이런 점들이 첫 번째 차별화 요인이고요. 이 감성에 대해서도 그 우리 원래 고조선의 이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홍익인간. 저는 개념이, 내내 해외 기업들을 다녀보면서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은 국민 전체가 어떤 이타적인 철학을 이렇게 국시로 삼고 그것을 기업 활동에도 배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밖에 나가서 현지인들, 현체인들하고 섞여서 하는 거를 보면은 글로벌 어느 기업보다도 배타적이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굉장히 현지를 배려하고.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면 저거 돈 벌려고 저렇게 하는 거지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그 관리자들이나 경영인들은 현지에 가면 훨씬 더 감성적으로 현지인들하고 부둥켜 안고 경영을 하세요. 그래 뭐 사즈가 터졌을 때 한국 기업들은 도망가지 않더라. 뭐 이런 민담부터 시작해서 현지인들하고 섞이는 수준이 그 뭐 미국, 일본 뭐 다른 선진국 기업들보다 이제 그 제3세계 국가 같은 데 가면은 노동력 착취 같은 분위기로 해서 막 충돌도 일어나고 유해 물질 이런 현견이야. 근데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그런 점에서 그 감성적으로 그 우리 저 한류가 히트를 치는 이유.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노래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먹히는 이유가 뭔가 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이유예요. 대장금의 스토리를 보면은 로맨스도 있지만 거기에 왕이 백성을
굉장히 예, 사랑적으로 예, 예. 그렇죠. 또 예, 대장금이 또 백성을 사랑하는데 예. 그 중간에 기득권들이 오히려 그걸 방해하다가 결국 왕과 대장금이 이기는 그런 예. 스토리잖아요. 그런 종류의 정서가 이 그 다른 그 국민들한테 굉장히 감동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기득권이 있는 귀족들이 당연히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 유지하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보면은 훨씬 예. 공감을 하죠. 그러니까 세종당이 훈민정음을 만든 게 전 세계 귀족이 기득권이 이 대중을 사랑해서 문자를 만든 거는 인류 역사 유일한 사례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귀족들이 예. 문자를 통해서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차별화하려는 그런 수단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리얼타임이나 감성 경영 이런 점들이 좀 더 오히려 한국적인 예. 경영을 하실수록 그러니까 서양 시스템을 막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그대로 따라하면은 차별화가 안 돼요. 그렇죠. 부작용도 근데, 생길 수 있고. 예. 근데 우리들 그 구수한 이 인간적인 그런 경영들이 예. 좀 더 이타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고 쪼고 챙기는 것만 예. 하지 않는 그런 서구식 경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지 사회와 그 직원들은 물론 고객들을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정서들이 훨씬 강한 거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예. 그런 점이고요. 아. 그리고 세 번째 플랫폼도 예. 그 나가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예. 전형적인 우리 그 플랫폼에 의해서 히트친 예. 예능 프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멍석을 깔아주고 플랫폼 관리하는 일이 우리 정서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이렇게 생각해요. 신세대들이 예. 외국 기업에 가면 구글 가면 놀이터도 있고 뭐 위아래도 없고 막 또 자유로움하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군대식 문화나 예. 이 그 일제 때부터 내려진 군국주의적인 그 컬처가 36년간 지배를 했는데 안 생겼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전쟁을 치렀잖아요. 예.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3년씩 군대 가가지고 예. 그 심한 예. 그 군대식 컬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선 피라미드 예. 컬처를 몸에 배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역사 5000년 중에 최근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예.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훨씬 더 감성적이고 멍석 깔아주고 이런 플랫폼적인 예. 마당 것 같은 예. 거 즐기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예.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제가 보니까 이 멍석 깔기도 잘하고 예. 또 깔아주면 그 위에 인재들도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탱고 경영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도 예. 관점 자체가 극히 한국적인 거죠. 예. 그래서 ERP나 이런 그 독일식 서구식 이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이제 3.0 시대에는 이제 그 좀 더 이 감성에 대한 또 이런 그 배려와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게 전 세계가 시프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패러다임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식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훨씬 더 호소력이 있고 예. 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딱 하나가 이제 언어가 예. 영어권이든 중국권이든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만 이제 그걸 기술적으로 자동 번역 예. 뭐 이런 걸 통해서 예. 극복이 되든 우리가 지금 온통 어머니들의 그 교육열에 위해서 이 외국어 공부를 예. 심하게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극복이 되어가고 그렇죠.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세대들이 이렇게 예. 예, 중간관리자 이상의 리더십들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예. 우리 기업들이 탱고 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오늘 그 마켓 3.0 시대의 경영 전략에 대한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